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추워다. 아이고 뒤지게 얼어 뒤지겠네. 우리 여태까지 고생한 우리 그 노랭이 품바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노랭이 품바님한테? 아? 아 뭐? 아까는 치마 입었는데 왜 바지 입었냐고? 내 또 내 몸 관리하지 말고 네 몸 관리해. 왜 몸을 관리하려고 난리? 향하네. 아니 내가 엿장지 하려고 내가 하는 이유가 뭐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 엿장지 하는데. 그럼 언니, 언니는 집에 안 가요? 아니, 집에 안 가? 어, 좋은데 뭘 계속 개고생하고 있어. 집에 가게 따뜻하게. 아유 볼 거 하나 없어.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내가 지금 밥 먹었지 얼마 안 돼갖고 밥 먹고 노래하려 하니까 잘 안 되겠네.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끝납니다. 금방 끝납니다. 행사가 너무 짧아 그치? 3일 너무 짧지요? 행사가 3일 말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까지 했으면 쓰겄네. 그치? 아니 그냥 오자마자 이별하면 얼마나 껄쩍지가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오신 분들 하여튼 모든 분들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 각선의 매장에 오신 분들은 다 음악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래 근심 걱정이 많잖아요. 이렇게 우리 거지 각설이 처음에 보면 약간 좀 어색하고 그래도 1시간, 2시간 쳐다보고 있으면 얼굴에 미소가 납니다. 예, 얼굴에 미소가 나는 게 뭐냐? 사람이 꽃도 이쁜 꽃도 많이 있어. 뭐 매화, 장미, 국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이쁜 꽃이 뭔지 아니 뭔지 아세요? 사람이 웃는 웃음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우리 저희가 오늘 저희는 이제 보다 더 가지마. 얘기하시는 모든 분들 잘 되시고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고 즐거우시고 돈 많이 버시고 복 받으시고 교통사고를 하지 말고 사기 당하지 말고 옆모 옆팔에 독 정말 토끼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시라고. 우리 이문세 지금 이 노래랑 이 지금 분위기랑 맞으려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마음을 한번 전해드릴게요. 제목은 뭐냐? 나는 행복한 사람. 오케이? 하여튼 지금 박수 치실 분은 행복한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는 것들은 집안에 뭐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아이고 집안에 뭐 돈이 많으면 뭐다고 근심 걱정 있으면 못해. 다 필요 없고 이 시간만큼 재미나게 놀다 가시라고. 자, 그 노래를 아, 여자 키로 한번 해줘갖고 원 템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렷 감사합니다. 아, 디스코라 이건 너무 처지네. 너무 처지. 박수 치면서 1회 3도 그렇지? 언니 너는 왜 박수 안 치냐? 혼날래? 그렇지 그렇지. 그대 사랑하는 마음 행복한 사랑 잊혀지게 잊혀지는데 아우 밝게 보니까 훨씬 낫네. 그대 사랑하는 날 행복한 사랑 떠나갈 때 떠나간대도 역할로 안산에 왔네요. 따다다다다다다 역할로 안산에 왔다. 역모 목하네 날씨가 좋아고. 아이고 좋아. 그 날씨가 좋아. 아이고 제발 돕지 말아. 그렇지. 세상에 그 누가
살면서 집안이 평온한 게 가장 좋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요즘요 집안에 문제 있는 집 많습니다. 옛날 부부들은요 옛날 엄마 아버지들만 해도 살다가 신랑 마누라가 죽어버리면 그렇게 울었잖아요. 요즘은요 아이고 돈이 없으면 마누라 신랑 다 필요 없습니다. 살다가 신랑이 확 죽어버리면 여자들은 막 웃고 막 난립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요즘에 애인 없으면 멍청하다는 말이 있어요. 애인 없으면 정신지체 육급 장애자라 그럽니다. 신랑이 죽어버리면 마누라가 아이고 앞에서는 에이 울어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젊은 놈이랑 또 이 삼각관계 바람도 피고 신랑 죽어볼 때 보험 돈 겁나 나온 개 좋아하고 옷 벗고 노래를 해. 이걸 자꾸 월세로 줄까요 전세로 줄까요 아니면 일수로 드릴까 이지라 하도 세상에 험악해서 죽지 말고 고래 사세요. 이? 자, 뭔 말인지 하면 사람이 죽으면 내 마음 아프다.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살다가 자기 각시가 죽으면 그냥 난리입니다. 내 말 맞다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박수 치는 거 전부 정신 나간 것들이야. 전부 바람 한두 번 다 피워본 것들이네. 걸리면 뒤진다. 하여튼 지금 박수 치신 분들 절대 바람 펴도 걸리지 마시라고 인사 한번 드리면서 자, 이런 거를 해야지. 왜냐면 우리가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노래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각설이 타령도 저희가 지금 전국을 팔도를 다 떠돌아다니면서 각설이 타령을 해보면 지역 특색이 나옵니다. 서울, 경기도 서울 여자들은요 저도 서울 저기 살면서 싹쟁이들이 많아요. 딱 각설이가 시구 들어간다 딱 그러면 서울 경기도 것들은 아래로 딱 흩어봅니다. 사람을 딱 흩어보고 찌르보고 온 모임원도 딱 보고 한마디 합니다. 들어간다 딱 그러면 안 벌립니다. 딱 옮물리고 집은 몇 평 사세요? 자동차는 뭐 타고 돼? 이들아 합니다. 충청도 엄마들은 아직 순진해. 시구 들어간다 그러면 충청도 엄마들은 가랭이를 벌린 것도 아니고 옮물린 것도 아니고 어정쩡해갖고 어떻게 들어올게요? 말게 이럽니다. 잘 순진해갖고 몰라. 경상도 엄마들이 화끈해. 경상도 엄마들은 가만히 이렇게 딱 다리를 딱 오물리고 있다가 들어간다 그러면 쫙 벌려. 들어옵니다. 빨리 오냐 이럽니다. 제일 무서운 동네가 어디면 전라도. 전라도는 욕이 좀 있어요. 세발낙지를 전라도 가면 보통 시발낙지 이럽니다. 그래서 들어간다 그러면 전라도 엄마들은 딱 오물다가 딱 오물면서 너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나 흥분 안 시키면 너 뒤져보 나빠 이럽니다. 그래서 절대 아무데나 들어가지 말고 내 꼬마한테 들어가면 재밌어. 그래서 노래 한 거 더 불렀게. 뭔 노래냐? 이번에는 신곡, 최신곡으로 저거 요즘에 장윤정 씨가 요즘에 노래 불러서 그 미스 트롯이라는 데서 우리 참가자가 노래 불러서 쓴 노래가 있거든. 사랑참이라고 혹시 아세요? 사랑참? 그거 한번 해볼게. 왜냐면 밤에 이런 거 불러야지 낮에는 이거 못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나저나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이 노래 혹시 사랑참 노래 어머니 아세요? 몰라? 엄마는 아무 식도 눈을 떴어 감었어. 자냐 지금 자 눈을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정말 엄마 나이가 먹으면 막 눈이 찜찜하잖아. 그렇게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 사람의 나이가 드시면 젊은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 힘이 있으니까 엄마 나이 먹으면 막 힘 빠지네. 먹는 거 잘 먹어. 이거라고? 나이가 먹으라고? 아버지 정신 나갔는가? 자 그래서 자 그럼 이번에는 사랑 참 원케이스 두 분만 내려가서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하여튼 부부지간 성대지간에 우애 있고 좋은 시간 되시라고 한 것도 감사합니다. 차리요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나는 이런 노래가 딱 잘 어울려. 벌써 V가 있잖아 벌써. 밥을 먹었더니 막 배가 나와서 뭐 일을 보다가 참 아우 힘들었고 잡히지만은 사랑이 너무 아쉬워 다 가면
뭐 미안해 중국 측에서 미안해. 사람 참 힘든데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사랑이 너무 아팠어. 신이 가슴에서 달래고 사랑 참 힘드네요. 참을만 해요 괜찮아요 힘들면 좀 어때요. 사랑을 믿으면 아프구나 참은 게 더 쉬워요. 멋있죠? 보이나요 사랑아. 비우냐 비우거지 내 슬픈 사랑아. 너무 처지죠? 가서는 신나야 됩니다. 이대로 디스코로 가자. 이대 3번으로 자 디스코 큐 큐 큐 큐 큐. 아유 고맙습니다. 춤 한번 추세요. 이거 좀 사모님 일러오세요. 진짜 저를 보여주세요. 꼬뱀이냐 꼬뱀이냐. 괜찮아요 힘들면 좀 어때요. 사랑은 이대로 아픔보다 워요. 들리나요 사랑아. 열심히 해 이만큼 내 슬픈 사랑 보이나요 사랑아 내 아이고 언니 뭐 돈을 이렇게 많이 주세요. 2만원씩이나 주시고. 뭐가 아 돌싱이세요? 오빠가 마음에 들어서? 너 눈깔이 감기 걸렸냐? 내가 오빠로 보이냐? 하, 나 뭐 오빠로 보이고 있자. 아 나 뭐 오빠라 그래. 아 세 분이 오셨는데 둘 것들은 돈이 없나 봐. 같이 놀지 마. 아이고 순이 베린다. 둘이 본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름 자 그러고요 박서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칩니다. 혹시 여기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중간에 혹시 한 분이라도 삐지지 마세요. 다 이거 웃자고 하는 거지 아버지 안 그래요 오빠. 내가 반말하고 농담하고 까보는 거는 다 이거 웃기려고 하는 거지 내가 언제 봤다고 반말하겠습니까. 인물이 헌하시네. 대가리 가까이 받고 있잖아. 아이고 회장님 언니 큰돈 주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부부신가 봐요. 이한테 농담을 해도 이? 아시겠죠? 알았지? 알았냐 이놈아? 아유 감사합니다. 큰돈 주시고 사장님 저한테 뭐 바라시는 거 있으세요? 막 밑에 만져보시고 한 번 더 주실래나? 돈을 좀 몸을 맞추고 싶더라고. 아이고 저 죽으면 썩어진 몸뚱아리 놔두면 못 살라 그래. 그 착하게 살아야지. 그렇지? 돈도 안 주는 것이 뭐라 해. 아니 괜찮아 괜찮아. 둘이 부부신가 봐요. 데리고 살라면 좀 피곤하겠네요. 요즘 다 그래 원래. 자 여기서 한 거 더 할게. 내가 장난치는 거 이해하고 그럼 이번에는 저거 한번 합시다. 신나는 거 한 거 더 합시다. 어차피 각설이마당 오신 분들은 다 놀러 왔어. 그럼 즐겁게 그거 저거 신나는 거 저거 한 불러볼까. 서지우가 불러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하는 노래가 있고 그냥 한번 불러볼 테니까 마음 편하게. 어차피 여러분 오신 분은 날씨가 지금 추워요. 춥기 때문에 지금 환절기 감기 걸리면요 지금 독감 환자가 병원에 많이 있어갖고
감기 걸리면 고생을 엄청 합니다. 감기를 안 걸려면 면역력 길러야 돼. 면역력이 뭐냐? 박수치고 넓으면 아픈 곳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 먹고 자는 시간 다 빼면 좋고 솔직히 1년, 그 100년 동안 살면서 30년 채 못 즐깁니다. 근데 건강히 사시라고요. 60세에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있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내 말로 갈 테니까 채쪽 말라 쳐대라. 백살에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러 오거든. 항상 다시 포근하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그래서 자, 오늘께서 두 분 안 들여서 여기서 노래 한번 할 테니까 박수 치면서 재밌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치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죠? 자, 박수 쳐야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다 이 말입니다. 혼자는 못해요. 뭐든 간에 혼자는 못해. 같이 서로 관객과 이렇게 배우가 동참하는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자, 우리 세트스코로 여기서 차렷! 경기 감사합니다. 자, 세트스코로 대결 한번 박수 치면서 죄송합니다. 인물을 몰라봐갖고. 전부 각시가 참 사회생활 잘했네. 이분들이 돈이 많다고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하라고, 재밌게 하라는 그런 말이지, 그치요? 박수 한번 더 쳐라.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언니들 좀, 우리 언니, 저희 언니들 오신 분들 좀 더 신나게 춤 한번 치라고, 신나는 거 한 더 할까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네. 더 할까? 네. 근데 이쪽에는 좀 이쪽에는 뭐 집안에 뭔들 있어? 사람이 말을 하면 대꾸해야지. 아이고 내가 아무한테 내가 말 거는 여인지 아니야 내가? 사람이 괜찮으니까 내 말 걸거는 거지. 네? 아 삼식이 누님들이에요? 아, 삼식이 복도 많아 이렇게. 복도 많아 이거 또 참. 감사합니다. 너희들은 보고 느끼는 거 없냐? 바람도 흔들고도 돌도 없이. 아이고 취소야 취소. 아이고 미안해. 개새끼도 나를 볼 과시한 거지. 아니 강아지도 나를 과시. 아이고 과시.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친구 주시려고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렇게 큰 돈을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 가운 이쪽에 물이 참 좋네. 물이 참 좋아. 그러니까 물이 제일 좋고 가운데 요 뒤에 이것들이 물 안 좋네. 이것들이 참 물이 안 좋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델 같아. 아우 이쁜 모델 같아. 아유 갑자기 돈 줄게. 힘이 나네. 열심히 해야지. 더 주니까 막 힘이 나네.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좀 신나게 노래 몇 곡 보내드릴 테니 같이 한번 부르게요.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건요 이거 지금 우리가 공연은 공연도 공연이지만 여러분들 같이 좀 재밌게 같이 주거니 받거니 이것이 각설이 마당입니다. 혼자 지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예? 참석이 치도요? 저 참석이 품바님 사랑 해줘야 됩니다. 삼식이가 밑에가 좋아요. 밑에가 식는데 한 2시간 이것만 식는데 2시간 걸린다니까요. 아, 잠을 잡았고 더 이거 닦는데 하루 죄인 걸더만 너무 커서 뒤로 한 세 바퀴 돌려갖고 잡니다. 큽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아, 그래요? 저런 분들 언제 또 마음 벗길지 몰라 저런 것들이. 내 보면 알아.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있잖아요 2-1번에 보시면 아니 1-1번에 보시면 저거 있어요. 저거 무엇이냐 저거. 그 일단 노래 몇 곡 신나는 거 합시다. 네. 어떤 것이 좋을까 모르겠네. 요즘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거 아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노래는 안동역 좋아하세요? 안동역? 안동역? 네, 한번 해볼게요. 안동역은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 안동역은 대국민 가요. 근데 안동역을 부르면 안동만 발전되니까 우리 요즘 안산 경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 안산 경기 발전을 위하고 우리 양쪽에 로데오 거리들 사장님들 장사하신 분들 대박 나시라고 우리 안산 한대역 있잖아요. 한대 한번 해볼 때 여러분들 이제 안동역을 가설을 해서 회사를 해서 한대역 오케이? 네. 한대역 오케이? 네. 안 그러면 그 오신 분들 자기 지역 우리 언니들은 어디서 왔어? 언니들 어디 왔어요? 김포역 오케이? 또 멀리서 오신 분 또 있어요? 멀리서 오신 분? 김포가 멀리? 제주도? 언니 왔어요? 상록수 바보 멍청 바로 가깝다는 상록수 여기. 얼굴 이쁜 것들 역시 대가리 같은 거 나쁩니다. 원래 사람이 신이 공평해. 얼굴 이쁜 것이 머리가 안 되잖아. 다 좋을 수가 없거든. 그런 식으로 얼굴 못생겼다는 거지. 고장 너 나한테 안 물어봤거든. 자꾸 말 아니야 헷갈리기.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안동역 말고 우리 한대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자에서 한번 디스코로 한번 같이 한번 타볼 테니까 박수 치면서 노는 됩니다. 차렷 경리 감사합니다. 언니 하는 소리야. 언니 삐지지 마. 언니 삐지지 마. 언니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장난치는 거 이해하지? 미안해. 아버지 있지? 아버지 있지? 그냥 물어보는 거야. 저거 성격도 안 좋고 얼굴도 안 이쁘는데 누가 될 사람 몰라.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니 언니 말고 네, 음악 주세요. 큐 가자. 박수 치면서 자 주세요. 박수. 자, 내가 즐거워할라. 박수. 오늘 우리
거야. 야, 그래서 죽을 거야. 같이 가자네, 같이 가자. 아이고, 참말. 지금 이것 밖에 지금 한 장 딴 거 없어? 없어. 아이, 예, 할 참말. 어차피 친구야 할 사랑은 운명나 좋다. 천둥이 내리는 날 한대영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좋다. 새벽부터 이 사람이 애코를 잘하고 사람이요 모든 간에 있잖아요. 남을 좀 못하고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시원찮아도 앵콜을 하고 그렇게 사람이 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아무리 돈이 많으면 못합니까? 내가 평생 살면서 남 등쳐먹고 나쁘게 살면 마귀 악마가 내 몸에 살아있는 거고 내가 뭐 좀 부족하고 그래도 잘한다 남을 칭찬하고 좋은 일 하면 뭐 교회고 저리고 갈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 착하게 행동하면 내 속에 내 안에 하느님 부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 맞아 안 맞아? 맞아. 오늘 주말 휴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제가 옆할 때 절대 도망가지 마시라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한번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의 임함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광이 모두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게 감 같은 평화. 내 교회가 아닌가 보네요. 이 교회가 아닌가 보네요. 자, 여러분들 오신 분들 하여튼 우리 부처님은 무서워입니다. 돈을 필요 없고 하여튼 사람이 욕심을 버리면 안 돼. 욕심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옆할 때 절대 투명하지 말라고 우리 부처님 말씀. 마하반야 바람이 따 신경관 자제부살 행심반야 바람이 따 신경 불경이 너무 긴게 잘라물고 중략 생략해물고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두 능제일체 고진실부러 고솔바냐 바람빌다추 측설주안 아재아재 파래 아재 파라 승아재 모지시바하 지미시바하 하여튼 파라도 도망가도 괜찮습니다. 모지시바하 저또시바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신나게 여러분 다 아는 거 한번 해볼게. 다 아는 거 할게. 뭔 노래냐면 우리 그 이미자씨가 선생님이 부른 거 선말 선생님 아세요? 그러세요. 그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 연습을 한번 해볼게. 시작. 헤헤헤헤 당화 피고 지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1-4번에 보시면 거기 봉이라고 써있는데 거 있어요. 공연자 공연물 1-4번에 거기서 선물 선생님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편하게 보시고 놀다 가시면 돼요. 부산 가지 말고 어차피 놀러 왔으면 어차피 뭐 우리가 문 누르면 팔아봤자 뭐 다 팔아봤자 말았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보시고 어차피 오늘 갑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저희 공연 시간이 그 남아있는 시간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박수 치면서 한번 갑니다. 전문 자리와 경례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그니 이름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 이름은 아름다워 보는 총각선생님 성우래라 같이 들마고 같이 이름 시간이 늦어서 자꾸 사람이 빠지네. 동네가 희한한 동네네. 딴 데는 노래 부르면 사람이 오는데 여기는 노래 부르면 사람이 가보네요. 아이고 뒤집었네. 뭐 동네가 이런 어? 앵콜? 앵콜 안 해도 귀에 나올 염이 없어. 걱정하지 마. 나밖에 없어. 아무도 안 나와 지금.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장르 한번 쳐드리아 이게 힘드네. 이거 분위기 들어가면 뒤집었네.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우리 안산이 원래 저도 저 집이 안산입니다. 안산 하신 분 아시죠? 저희 사동이에요. 사동. 제가 집이 사동입니다. 사동. 여기 사동. 사동에 사는데 제가 엿장실을 내가 올해 했는데 동네에서 이렇게 행사한 건 처음이네요. 정말 감회가 뿌듯합니다. 제가 예? 전화번호? 너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 머리 파마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 생머리가 좋아. 신랑 신랑 있지 않아? 죽었어? 누가 옆에만 신랑이 죽어볼까 많이 하도 요즘 것들은 형 아이고 무섭습니다. 요즘 것들은 옛날 우리 엄마 때만 해도 연애하잖아요. 신랑들이 거의 이제 오빠가 올라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여성, 남성 우울지. 우리 요즘 것도 그렇게 안 합니다. 신랑 눕혀놓고 지금 올라가서 여보 차로 오러 이사를 합니다. 여성 상의시대 그래갖고. 자, 그런 게 있어.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번에는 장구로 여러분들 가정에 복 보러 가시라고 한번 제가 장구로 한번 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막 그냥 집에 놀다 가시고. 제주는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주가 없고. 잘하신 분 뒤에 이제 우리 또 품바님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 삼식이 품바님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모시고 저는 이제 사람을 좀 모으는 게 제 임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해볼 테니 누가 한번 할까요? 네. 한번 해요? 나 이거 마이크 대는 거야 그래? 마이크 대는 거? 나도 한번 대고 한번 해보자. 갑자기 꼬꼬면 가렸네. 치질이 좀 있어갖고 좀 움직이면 어? 왜? 네가 뭔데 내 꼬꼬면 가려려고 그래 내 또 내가 살라니까 아유 요즘 거는 별 유별 관리 달라 그러네 희한하네. 아, 내 몸이 아파 그런디. 내가 전래요 저는 이렇게 저는요 제 저도 이렇게 생겼지만 저도 신랑이 있습니다. 그 어저께 제가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왜냐면 엿을 먹어서 심이 너무 좋아서 밤만 되면 지랄하더라. 에? 관리한다고? 지금 아 그러지 말고 나는 임자가 있어. 총각인데 54살. 어때? 괜찮아. 원래 키가 작은 사람들 이게 큽니다. 이게. 잡아 땡기니까 안 큰 거거든. 키 큰 사람들 원래 조금 하거든. 언니 내 말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아? 이것도 많이 해본 것이네. 이거 언제 했다 그런 거 아니야. 또, 내가 알아. 내가 여자니까 알아. 솔직히 크게 좋은 게 크갖고 질퍽거리니 째까는 거 째까다다다다다 이게 좋아 이게. 원래 그럽니다 원래. 원래 한국 사람은 사이즈가 작아요 원래.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 남자 여자 흥분시키는 데는 한 5cm만 되면 돼. 요만큼만 요만큼만 돼. 우리 작은 놈들 없지? 그 작은 놈 뒤져야 되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자 순정으로 여러분들 가정이 잘 되시라고 제가 장구 한번 쳐드리고 그러고 나서 네, 한번 더 할게요. 자 열심히 할게요. 차렷 경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람 인사를 차렷 인사를 잘해. 아이고 소중한 화등 해달라고 그거 보면 이거 다 뚫길 것인데? 괜찮은가? 화등? 화등은 이따가 내가 불러드릴게. 분위기 봐서. 새벽 2시에 전화줄게. 2시. 왜냐면 그거 보면 다 뚫기거든. 화등. 너무 처져. 처진 거는 지금 추워서 이게 어울리지가 않아. 디스코 타임? 이따가 있어요. 디스코 타임 해줄게. 그거 말고 딴 거 신나는 거 해줄게. 딴 거 신나는 거 좋아하는 거 없어? 딴 거? 딴 걸로 해. 바꿔. 자꾸 지갑을 뒤져. 안 줘도 되는데 뭐 자꾸 뒤져. 어? 어? 신나는 게 내가 알면 나한테 물어보겠냐 바보야. 나도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자, 내가 알면 물어보겠냐고. 사랑님? 아 김용민 사랑님? 알았어. 사랑아 내 사랑아? 그 제목이 뭐야 사랑아 내 사랑아? 김용민 사랑아. 그거 혹시 사랑아 내 사랑아 아니에요? 아 그걸 하라고? 한마디로 별거 다 시키고 지나가네. 자 그러면 사랑님도 사랑님
사랑해. 김용님이 노래를 잘하지만 가사가 좋아. 날 좋아한다고 말해요. 죽는 날까지 같이 또 살까? 미쳤냐? 너 하고 또 살게. 자, 그래서 사랑님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사랑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어쩔 수 안 해주면 안 돼. 또 돈 줬으니까. 여러분을 꼬시면 나중에 또 오거든. 고기 관리를 해야 돼. 자, 사랑님 3만원짜리 출발. 렛츠고. 3만원짜리는 그냥 한 번한테 디스코죠, 디스코. 3만원짜리. 자, 3만원짜리. 디스코. 디스코 왜 이래? 이래 3번, 이래 3번. 디스코가 왜 이래, 왜 이래? 사랑님 뼈구비 볼모 돌아 사랑님을 보았습니다. 새벽안개 이슬되어 하늘이 외쳐보나 하늘 하늘 가는 가슴 어디에 놀인가 그리움만 사랑에 헤쳤네. 아아 아아 사연이 사연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네 신세야 내가 하는 정신 끝판에 이런 참아라. 내 마음아 아사 몸물같은 이내 심정 사랑님은 아시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이 보통 이런 게 춤춘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상태가 안 좋게 하지 안 그러면 절대 못 합니다. 아, 나는 돈 본다고 하지만 이 음료 지금 뭐 하다는지 몰라. 자, 아자, 좋다. 몇부이 볼모 돌아 사랑님을 보았으나 새벽안개 이슬되어 외쳐보다 좋다. 하늘 하늘 가는 가사 야 또 돈 본다 또 돈 벌어 나보다 낫다 니가. 그리움만 사랑에 헤쳤네. 참고로 말하는데 여기 입으로 오신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지. 우리님은 그렇게 하니까 허리가 아픈 거지. 압신하여 이분한테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힘들어서 나 가주면 어떡해요. 아유 세상에 고맙습니다. 참 정신 나간 것도 안 보네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 이렇게 살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도, 삐딱할래 여기 꼬마 도와줬습니다. 또 나오면 뒤진다. 이게 없지 이제. 됐다 했어. 없다 없어 있잖아 있잖아. 사람은 다 똑같아. 돈이 필요가 없어. 빈손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인생 항상 웃으며 삽시다. 남자는 죽을 때 고추 하나 찐빵 두 개 조개밥 사고 가기 갖고 싶고. 자 여러분 1- 뭐냐 3- 1- 1번에 보시면 페이지 뒤에 넘겨보시면 저거 있어요. 방랑신 김사과 좌측에 있는 거 하나 찔러주세요. 자 한번 할게요. 오빠 고마워요. 회장님 힘들게 보라고 나 다 주면 어떡해. 진짜 미안해 줄게. 네? 박수? 아까 받았거든.
그런 거 지금만 생각하고 있냐? 박동 내가 그래. 어, 너 스타일이야? 갑자기 조금씩 마음에 바뀌었나 보네. 막 춤추니까 힘이 좋은 줄 알고. 54살 아직 총각. 결혼도 한 번도 안 했죠? 혹시 갖다 바꾸되지 않았죠? 노지요. 어, 참. 어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상의하고 지나니 또 사실. 너 너무 이쁜지 아냐? 이쁜 참. 아이고, 키가 커서 그렇지. 너보다 이쁜보다. 여자는요, 화장을, 특히 여자들 사귈 때 얼굴 잘 봐요. 화장 베끼면 개판이거든. 요즘 속옷이 와서 보기 나시네. 불화장 뭐 그 겉을 딱 베끼면 한보디게 부끄러워. 조심해야 돼. 자꾸 여자 보면 속지 말어. 여자가 삼삼해야 돼, 삼삼해야 돼. 삼삼한 게 뭐야? 첫 번째, 세 가지가 커야 돼. 눈이 커야 돼, 미인이고. 가슴이 커야 돼, 미인이고. 엉덩이 커야 미인이네. 맞아, 안 맞아? 또 세 군데가 잡아야 돼. 입이 작아야 돼. 입 크면 죄도 없어. 그리고 손발 잡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잡아야 돼. 어딘지 알아? 어딘지 알아? 배가 잡아야 된다고? 마지막 잡은 곳이 어디냐고? 거시기 이음병 아니, 이음병 아니, 못 알아보네. 손발이 작아야 돼. 그렇지. 여기 밑에 여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애들 있어.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한다고 그랬죠? 아, 빈손으로 왔다가 빈모로 가는 인생. 우리네 인생. 여러분 돈 아끼지 말고 건강히 사시라고. 노래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참여.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좌측에 있는 걸 찔러주세요. 예, 좌측에 있는 걸. 예. 요거, 요거, 요거.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고대급식 높은 집에 풍경아 누리면서 잘고 잘 먹고 잘 살건만은 오늘같이 좋은 날 이렇게 풍경들 나누면서 어떤 사람은 좋고 웃고 즐기지만 팔뚝에찌를 떠돌아다니면서 오늘도 무사람들에게 웃음을 팔아야 한단 말입니다. 여기 있는 각설의 부자하고도 박수 한번 쳐주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 보고 힘을 좀 내세요. 빈손으로 태어났다 빈몸으로 떠나는 우리네 인생 찬란한 사람 못난 사람 모두가 마찬가지 인생 죽자 살자 욕심부려 모으고 끝까지 그런 아무 소용없더라 오늘 영유심 여러분 부디부디 건강하시고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봅시다 세월마다 노래에 따라 방랑산 저리 돈이 없어 갈세가 어머님 생리라도 오래 급해요 어떤 놈은 팔자 좋아 고대금식 고기영화 누리지만 오빠 인생의 짱 충동이요 화물은 시비로이라 여러분들 즐겁게 삽시다 이 거리 척
곳마다 운전하네. 대신 나를 아이고 인물이 혼나십니다. 인생이 딱 중봉이요 광우는 시비로이로 여러분들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삽시다. 고맙습니다. 세상 이걸 하지 마라. 나 그만할 거야 이제. 모시 박수. 감사합니다. 감독님 또 여러분들 그러고요 여기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신 분들은요 각설이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혹시나 바빠서 살기 어려워서 혹시나 우리 같은 그지를 보고 싶어도 못 보면 어떡합니까? 핸드폰 그 카페도 보시면 유튜버라는 게 다 있어요. 유튜브 지금 오신 분 중에서 이 보시면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많이 이분들한테는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에 우리 감독님은 닉네임이 소양강 나그네. 따라해봐. 소양강 나그네. 소양강 나그네. 보려면 어떻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응? 구독 좋아요. 그리고 우리 이쪽 감독님은 죄송하지만 목동 요 감독님 박수 한번 주세요. 전국에 있는 각설들 다 알려주신 분이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젊은 총각은 복돌이 우리 복돌이 그 유명하신 복돌이 품바TV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종이 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뒤에 분 한번 더 있는데 없어? 없어요? 거기 죄송한데 뭐라고 부를까요? 죄송한데 예? 오다골TV. 아이고 오다골TV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고 보시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안방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 감독님이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내가 뭐 하는지 알아요? 이제 물건 파는 시간입니다. 물건 판다니까 조용하지. 노래할 때는 막 입 깨지다가 물건 판다니까 조용하지. 자, 물건 파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내가 공연을 더 하고 싶어도 봐봐. 자꾸 사람이 빠지네. 장사도 사람 속에 장사가 된단 말 있잖아. 그래서 저는 딴 거 안 팔게 여러분 가지 마시고 제가 노래할 때는 가도 뭐 팔 때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인생 그렇게 그따위로 사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사람이 똑같이 살아. 그래서 다른 거 아니 뭐 판대 다 도망갔냐? 아이고 예언자 나오잖아. 그렇다고 쫙 입재지고 할 때만 뭐 판대 도망가고 가. 동네가 희한한 동네야. 노래 부르면 눈이 반짝거리다가 뭐 팔면 눈이 통틀릴 걸 내가 봤을 때 눈이 멀쩡해요. 뭐 팔 수가 없네. 아이고 이게 장사가 너무 안 돼. 지금 날씨도 춥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요즘 저도 돈을 보니까 알지 알 제가 알겠는데 너무 힘듭니다. 옛날에는요 옆 팔면 잘 팔렸거든. 지금 뭐 이빨 아파 뭐가 뭐가 난리야. 진짜 힘들어 지금.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나 이거 안 할라고. 내년부터 뭐 하려면 저 딴 거 하려고. 혹시 잠시 꼬마 꼬마님 내년에 뭐 좋은 거 할 거 없을까? 가서 이거 말고 힘드니까 뭐 있어? 뭔데? 어? 뭐 한다고? 좋은 거 있어? 그 뭔데? 어? 하는 거 할까? 하는 거 할까요? 혹시 좋은 거 없어요? 혹시 만 원 주고 백만 원 되는 그런 거 없어요? 뻥튀기 하는 거? 옛날에 있잖아 내가 한 5년 전에 어떤 놈이 나한테 와갖고 돈을 만원 집어넣으면 100만원 뻥튀기 한대. 그리고 200만원 줘갖고 확 뜯겠다고 배 앞에 죽는 줄 알았어. 어? 한참 그런 게 있잖아 요즘에 커피를 잘 준다고 아유 고마워. 어? 아 다 마시지 말고 밥만 나눠 먹자고? 내가 거지냐 밥만 나눠 먹게? 참돼. 컵 하나 줘 컵 하나 줘 고마워요. 아유 세상에. 그래도 우리 언니 마음이 착하네요. 아이 말도 돼. 밥 먹고 죽겠니? 응? 다음부터 돈 줘라. 주지 말고. 남들 보면 진짜 그런데 세상에 커피를 나눠 먹네. 세상에. 삼촌이 팬인가 봐. 저거 잘라버려, 잘라버려, 잘라버려. 저렇게 잘라버려. 뭐 넣다 써먹으려고 그래. 저런 거 잘라버려야 돼. 돈 안 되면 잘라버려. 자, 떡 좀 봐. 커피가 얼마 한다고. 아이고. 그나저나 언니 고마워. 진짜 고마워. 안 주는 것도 많아. 언니가 최고네. 언니가 최고네. 응. 딱 반으로 안 해야 되지? 아이고, 지금 이거. 딱 맞네, 딱 맞아. 자, 요거, 자, 뭐, 언니 고마워, 잘 마실게요. 아들, 삼촌이 누나예요. 어쩐지 독사가 생겼더라. 예, 뭐 주시는 거예요? 땅콩 주시는 거예요. 야, 진짜 그림자라, 뭐. 땅콩을 두 개 주네. 야, 나 못 사는 것 같다, 이거. 이것이 뭐냐, 땅콩 먹으라고. 아, 고마워, 대상.
아, 그러지 말고 있잖아. 나 이거 커피랑 땅콩 두 개 얻었거든. 이거 만 원 주고 살 사람 없어 혹시? 만 원 주고 이거 내가 돈 좀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게 먹는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이죠. 그럼요. 이게 땅콩 하나면 어떻고 100원이면 어떻고. 에? 언니가 사실래요? 진짜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혹시? 세상에 땅콩이랑 커피 5달 갖고 이거 300원도 안 될 것인데. 참 고맙습니다. 여기 2만 원이요 최선생님. 예? 2만 원. 야, 정신 나간 거 하나 더 있네, 여기. 아주 고맙습니다. 땅콩 안 좋아하세요, 땅콩. 언니, 이거 땅콩 말아 두고 다 쳐놔. 알았어, 고마워. 받아. 아, 받아야 돼. 그래야 성, 걔를 벌써는 되지. 혹시 땅콩 더 없냐, 땅콩, 땅콩? 땅콩 커피 더 받아봐. 또 팔게. 땅콩 파는 게 훨씬 낫거든요, 파는 것보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언니들, 오빠들. 아, 고맙습니다. 에이, 굴렸다, 뭐, 굴렸다. 1만 원이요? 이 도둑놈, 아, 6만 원 누가 사람이야? 웃긴 놈이네, 진짜. 아, 고맙습니다. 아, 그나저나, 어디 몸이 안 좋으신가 봐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혹시 밑에 깠어, 이거요? 밑에? 아, 똥꾸냐, 똥? 아, 허리가, 아이고.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누워있었는데, 영병한 놈이 나오고. 의사들 큰일 날 거지. 저도 지금 허리가 많이 안 좋아. 저도 허리가 안 좋아. 허리가 안 좋아갖고. 왜냐면 저도 어저께는 멀쩡했는데, 우리 신랑이 자꾸 뒤로 하는 바람에 지금 허리가 안 좋습니다. 상 그저께는 꼭 뒤로 하더라고, 시안생님. 소리가 안 좋아. 오빠, 이거 한번 뭐 고생했으니까. 돈 넣고? 미치겠네, 진짜. 어물이 많이 들려. 아유, 진짜. 돈 달라고 하는 거지, 안 돼. 뭔 돈을 줄까, 이렇게. 진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보세요. 아유, 1,000만 원씩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진짜.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많이 살아 나라 발전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너 내 노래 한 거 더 해줄게. 뭐 해줄까? 아까 하는 거? 화도 했고, 화도? 화도. 아까 나 아까 돈 4만 원 주면서 오늘 돈 많이 썼어요. 오늘 돈, 예? 하나 갖자고? 덕한년. 하나 갖자고. 언니 6천 원씩 나눠 가질까, 이거? 이따 잔돈 어떻게 이따가 내줄게, 이따가. 바로 이따 줄게. 집어 잘라버려, 잘라버려. 화등,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오셔갖고,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방방, 통통이님? 통통이님이라고, 춤추는 거 얼마나 통통거리면, 이름도 통통입니다. 통통이. 그래갖고, 우리 선생님, 신청 하나 할게요. 그래도 사람이 그 신청을 해야지. 화등이요, 화등? 화등 그런 거 좋아하시나봐? 자, 짐투했지, 화등 하세요. 자, 원기에서 두 분만 내려갖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다 팔았으니까 천천히 합시다, 이제. 네, 이제 여러분도 가도 됩니다. 다 팔았으니까. 이제. 자, 사신 분 손 들어봐요. 사신 분. 이분들은 들고 가고, 안 산 것들 앞으로 오세요, 이제. 앞으로. 체인지하게. 자, 화등 갑니다. 차렷, 정리,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춤추기 힘들 건데? 춤출 수 있어요, 이 노래도요? 아, 그러세요? 아. 오빠가 슬픔이 많구나. 어디 화장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자한테 바람 마신 분이 많아요. 옛날에 상처가 많은데, 아이고, 그래서. 이쪽 여자 마른 다리 꼬시고 다 힘들어. 나의 이름 앞에서는 울지 마세요. 나는 이미 떨어진 꽃이에요. 100년도 못 살 거꾸로서 너의 모습 해가 지면 돌아오는 녹슨 울음소리 이 슬픔 무너지고 저 길이 보일 때에 덮고 화등 하나 챙겨들고 미운 말 떠납니다. 야, 이것도 춤을 추시네요. 야, 진짜 춤, 이거 춤 얼마나 멋진 못 추거든. 야, 세상에. 어, 문어나 오징어 같네. 그러니까 흐물흐물 흐르는 것이. 아,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지. 힘이 있어야지, 힘이. 앞으로 튕겨, 튕겨. 그래야 장가를 가지. 그렇지, 그렇게 해. 그래야 장가를 가지. 그
스베이 이름 앞에 내려서서 합니다. 그대에게 이미 가슴이 없습니다. 이 슬픔 무너지고 저기 마지막 곡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30분 만에 준비가 돼 있는데 너무 늦으면요 사람들이 가시기 때문에 빨리 바꿔드릴게요. 그럼 되죠? 어디 갔어? 오케이? 오케이? 예, 네, 우리 30분 만에 나오기 전에. 이것이 뭔데 저게 꼼짝꼼짝. 야, 이렇게 큰 걸 보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쪽에는 없지? 짠해! 내가 어둡지 않았어! 자, 그럼 마지막 거 하나 할게. 제목은 뭐냐? 항상 사람이 살면서요, 내일을 봐야 됩니다. 오늘은요, 오늘보다 내일 나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노래 제목은 아까 했던 거, 아까 우리 노래 품반으로 했던 거, 아까 제목 뭐죠? 아까 신청한 거? 내일은 내일 다시 해가 뜬다. 예.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돈은요, 돈보다 인생이 내일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사장님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내일 잘 될 것입니다. 예. 좋은 여자 만나고, 네, 나 같은 애 만나면 뒤집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큰 돈. 얼굴 본 게 나보다 어때 보이고. 이거. 근데 저 사람도 근데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어제 제가. 여기서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한 거 더 하고 30분만 나오시는데요. 우리 30분만님 나오시면, 우리 30개 품바 공연하면 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 시계가? 예. 네. 9시 같은 30분만 나오면 이제 거의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늦으면서 가기 때문에 30분만 나오기 전에 있잖아요. 30분만이면 1시간 반 공연 딱 합니다. 그 사이는 아무것도 안 팔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난 들어갈 시간이잖아. 나 하나만 더 팔면 안 될까? 하나만 더 팔면 안 될까? 말을 안 해. 그런데 더 팔까? 행주비노? 그거 팔, 그거 살래? 행주비노, 행주비노. 안 팔리면 나한테 너 뒤진다. 야, 그렇지? 이게 뭐냐면 이게 행주빈입니다. 여러분들 자 요즘 자 디스코로 친구야
한 세상 살아갈 때에 너와 내가 살아갈 때에 눈물에 젖은 말도 엎질러진 술 한 잔도 분발은요, 이제 그만 퇴근 하고, 야, 이제 퇴근 한다, 신났다. 우리 삼촌이 분발 이제 죽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삼촌이 팬님들, 삼촌이 분발님 주시고, 저를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집에 안 가냐? 고맙습니다. 자야지, 이제 고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제 오늘 몇 시간 있으면 이제 못 보니까 계속 보고 가잉? 자, 우리 명품.